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세 교재로 수업을 할 건데, 그 전에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내용이 조금 첨가가 되는 내용도 있긴 있었어요. 세 교재가 만들어지면서. 그런데 그전 교재로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도 크게 상관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추가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학원에서 이제 좀 정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새 교재로 여러분하고 이제 처음부터 첫 진도부터 다시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국사 얘기 조금 하고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사 얘기만 조금 할게요.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에서는 필수 과목이죠.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서는 한국사 능력 시험으로 대체하는 직렬도 있어요. 군무원 같은 경우는 한국사 능력 시험으로 대체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경우도 토익 시험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는 과목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도 앞으로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한 향후 2, 3년 안에는 한국사 시험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뀌지는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이 요 교재로 어쨌든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사 같은 과목은 여러분 다섯 과목 중에서 여러분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다섯 과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필수 과목이죠. 국어와 영어와 더불어서 한국사가 필수 과목인데, 요세 과목을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달라져요. 세 과목을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이 나오더라도 세 과목의 점수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세 과목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여러분이 합격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조정 점수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난이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필수 과목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 놔야 합격에 좀 가까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세 과목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아마 영어일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영어 점수를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둘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영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두 과목이 남죠? 한국사하고 국어하고, 이 한국사하고 국어를 여러분이 내 걸로 만들어 놔야 합격에 가까워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하지만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세 과목 중에서 그럼 영어 한 과목은 일단 제껴놔야 되겠죠. 어려우니까. 그러면 세 과목 중에서 어떤 난이도에도 내가 점수는 무조건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목은 국어하고 한국사죠, 당연히. 그래서 국어하고 한국사를 어느 정도는 점수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난이도의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항상 그 정도의 점수는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놔야 영어에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선택 과목을 조금 내가 못 보더라도 합격선에 가까워질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과목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특히 한국사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사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내 과목이다. 또는 보통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략 과목이라고 표현해요.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제 한국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도 아, 내가 자신 있다. 그리고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건 빨리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빨리 합격하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원하는 걸테죠? 당연히 원하는 사항일 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합격선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일단 내 과목으로, 전략 과목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사실은 뭐 아주 어렵거나 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해서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 보통은 한국사에서 성적을 어느 정도 그러면 맞아야 합격을 하냐? 물론 총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각각 지역에 따라서 응시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알죠, 여러분? 자, 하지만 한국사는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직 같은 경우는 두 개. 여기서 두 개는 두개 틀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개 틀리면 몇 점이에요? 90점이죠, 90점.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두 개. 그 다음에 국가직이나 서울시는 뭐 서울시 시험은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니까. 자, 그래서 국가직은 세 개. 요 정도는 돼야 아 합격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한국사 20점, 그러니까 20문제 100점 만점에서 최대 틀려야 되는 틀릴 수 있는 개수는 몇 점인 거예요? 한 3개 정도, 그렇죠? 3개 정도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합격선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한국사 점수는 최소 85점 이상은 나와야 90점 가까워진 점수를 맞아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는 변수는 있겠죠? 내가 국어를 더 잘한다, 한국사보다. 그럴 경우도 있고. 또는 나는 영어가 너무 자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 중에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사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지방직은 2개 이상 틀리면 안 돼. 국가직은 3개 이상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사는 그냥 여러분이 만점 가깝게 맞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점 가깝게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제가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고요. 만점 가깝게 맞는 거. 자, 그러면 한국사라고 하는 게 일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뭐 다 알죠 여러분? 전근대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여러분 수업은 전근대사 수업이 이제 여러분 책으로는 1, 2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현대사 수업은 3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2권, 3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총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출제 비율이 요 전근대사가 약 약 60%. 자 그럼 60%면은 우리가 20문제니까 여기서 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60%니까. 여기서는 한 60%가 아니라 70%라고 해야 되겠네요. 70%? 그래서 70점 정도니까는 여러분이 대충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근현대사는 30.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맥시멈 6문제. 근데 꼭 6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6문제일 때 있고 7문제일 때 있고 5문제일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6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근현대사. 그 다음에 나머지 대여섯 문제 빼고 한 열 몇 문제예요? 14문제? 뭐 15문제 될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정도는 전근대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처음 공부한다고 치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동시에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전근대사 먼저 하고 근현대사 나중에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중에 물론 분량은 전근대사가 훨씬 많죠. 두 권이니까. 자, 하지만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뭐 전략 과목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전근대사 공부를 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한국사를 조금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근현대사를 더 남들보다 좀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시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많이 틀리는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많이 맞출 수 있겠죠. 오답을 좀 줄이고 그러면 오히려 근현대사가 여러분한테 성적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세 과목 중에 세 이제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요 세 단원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현대사. 근데 현대사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와봤자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지만 그 한두 문제에서 틀리느냐 맞느냐에 따라서 또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좀 한국사가 괜찮은 것 같다. 만만한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남들이 어려워하는 요 근현대사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본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때려 죽여도 수학이나 물리는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중에서 막 나는 때려 죽여도 나는 영어는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공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난 한국사 좀 만만하다. 그럼 난 여기를 더 집중해가지고 남들보다 몇 개 더 맞아야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총 이렇게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단원 같은 경우는 한국사의 바른 이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는 단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사, 그 다음에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리고 근대 태동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단원을 쭉 썼는데 이렇게 단원 이름만 써놓으면 여러분이 이게 처음 들어 중세는 언제냐, 근세는 언제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국사에서 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한국사에서 항상 공부할 때 얘기하는 게 흐름을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흐름. 흐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국사에서 흐름을 잡는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닌 게 한국사를 전 시대를 다 훑어본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중세시대다. 중세가 사실은 고려거든요. 고려. 그러면 중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아 그거는 무슨 시대구나. 보통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조선시대 다 알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게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이라는 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거. 그런 걸 흐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단원의 이름도 여러분이 지금은 낯설 수 있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저 시대가 무슨 시대구나. 그런 걸 금방 알아차리는 게 바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흐름을 잡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단원이 있고 여기는 근세,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 다음에 현대. 자, 그래서 총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라고, 중세가 고려라고 얘기했는데 고려가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시대가, 고려시대, 하나의 시대가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질 때 이 중에서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는 정치겠죠. 정치가 전체 시험의 60% 정도를 차지해요. 사실 제가 60%라고 했지만 어떤 때는 어떤 시험 문제 중에서는 직렬에 따라 물론 달라요. 직렬에 따라서 선사시대, 그러니까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조선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출제 어떤 직렬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요 정치 파트가 70%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60%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와 사회문화가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예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정치만 많이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결국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전 단원을 다 공부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어떤 단원을 공부하고 어떤 단원을 공부를 안 했을 때 꼭 그 공부 안 한 단원에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당연히 내가 넘어간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전 단원을 다 공부해야 된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 근대사가 70%, 30%,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는 조선의 정치,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정치, 조선 후기의 정치, 고대의 정치, 중세의 정치, 근세의 정치 파트가 60%에서 70%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디를 좀 중점으로 먼저 하는 게 좋은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보통은 정치사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우리가 배울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서대로 배우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거 말고 따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원을 구조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건 내가 어떤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고 어디를 좀 중점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단원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로 이제 넘어옵시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공부는 일단 한국사라고 하는 건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흐름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상황을 제시했을 때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순신 나오면 조선시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흐름을. 예를 들면 뭐 강감찬 하면 고려시대 무슨 뭐 전투의 장군이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 이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나는 거. 그런 게 이제 흐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도는 첫 번째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흐름을 다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사는 내용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세 권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만 하더라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물론 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를 일단은 선택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선택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한국사에서는 사실 제가 흐름을 중요하고 뭐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암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기본적 내용들을 선택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수업을 만약에 처음 듣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설명하는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중요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1순환이 지나고 2순환이 되면 그때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가셔야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게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차근차근 한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제일 여러분이 좀 제가 생각할 때 답답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3개월에 끝내야지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한국사는 절대 3개월에 끝낼 수가 없어요. 한국사 수업을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왜 어떤 친구들은 수업을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듣냐. 똑같은 수업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한 번 들을 때랑 두 번 들을 때랑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랑 다 조금씩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고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두 번째 들을 때는 암기가 되면서 또 다른 게 중요한 게 느껴지고 이런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를 나는 진짜 3개월에 끝내야겠다. 물론 한국사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특별히 많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공한 친구들도 3개월에 다 끝내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이게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단기간에 쇼부를 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단기간에 뭐 승부를 보려고 하는 좀 순화를 시키면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불가능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3개월 공부를 했어. 안 되거든. 왜냐면 문제 풀면 안 풀리거든. 그러면 이제 아 나랑 한국사는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한국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사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 어떻게 합격을 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한국사 공부 같은 경우는 성적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업을 3개월 들었어요. 그러면 성적이 0점부터 이만큼 올랐다. 뭐 한 30점이면 30점. 그 다음에 또 3개월 들으면 여기서부터 40점 오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고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한국사 공부는 여러분이 앞으로 하면 알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수업을 들었다 뭐 이제 두 번 정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론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100점으로 치고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정체 쭉 정체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성적이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국사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아 나랑 한국사랑 안 맞는구나. 늘 생각하는 게 그거 나랑 한국사랑 안 맞는구나. 그런데
한국사라는 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정치사에 좀 정치사 좀 자신 있었는데 경제사 들어갔더니 너무 어렵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라고 하는 건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면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차근차근 너무 막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그래서 최소한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최소 두 번에서 세 번까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세 번 이상 들으면 들려요. 아 저게 무슨 말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하는 게 무슨 말이구나. 이제 그때서야 들리는 거지 처음에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막 빨리 뭔가를 막 승부를 보려고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그래서 유형을 파악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상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근데 제가 사실 가장 일반적인 공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어느 과목에 적용해도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순서나 아니면 이런 방법, 절차는 여러분이 이제 학원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업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어떤 수업 방식에 따라서 뭐 어떤 그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거 이 기본적인 수업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죠.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이 여기에 많이 더해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수업을 한 두 번, 세 번 들었을 때 70점 정도는 성적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말하자면 그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성적이 좀 나와줘야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수업만 차근차근 잘 들으면 우선은 한 그 정도 점수는 60점에서 70점 정도는 나온다.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플러스 20점, 플러스 15점 여기는 이제 여러분의 뭔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수업을 잘 들으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잘 공부하셨을 때 기본적인 성적들은 나오게 마련이니까 너무 막 마음이 급해서 뭔가를 막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본적 성적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국사의 전반적인 얘기만 한번 쭉 살펴봤고요. 우리는 이제 요 1단원부터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학습의 목적이 1단원이죠. 자,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은 한국사의 이해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 자, 여기에서 챕터 1이 역사학습의 목적이에요. 자, 챕터 1이 역사학습의 목적이고요. 이 역사학습의 목적에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되냐.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단원, 역사학습의 바른 이해, 한국사의 바른 이해, 요 단원, 한국사의 이해라는 단원은 일단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이 단원은 최근 들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단원이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2016년에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보는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응시하는 시험은 보통 이제 일반 행정직인 경우에는 보통은 지방직 한 번, 국가직 한 번, 그리고 서울시가 있었을 때 올해까지 서울시가 있었죠. 서울시가 있으니까 서울시까지 한 번.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세 번 응시를 하거든요. 두 번에서 세 번. 그런데 1년 동안 보는 시험이 직렬별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일반 행정도 있고 교육 행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법원직도 있고 국회직도 있고 뭐 소방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직렬이 뭐 경찰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렬 이렇게 직렬대로 하면 1년에 보는 시험이 10개가 넘어요. 여러분은 나는 2개밖에 응시를 안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응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직렬에 따라서 시험이 뭐 그리고
국가직도 7급 있고 9급 있고 지방직도 7급 있고 9급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다 합치면 한 10개 정도, 10개가 넘는다. 한 1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중에서 요 역사학습의 목적, 요 문제는 그 10개 시험 중에 한 개도 안 나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개도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은 단원이고요. 자, 제가 아까 설명한 됐죠? 2016년에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15년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1단원은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올 확률이 사실 더 높죠. 그런데 재수 없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도 우리가 내용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설명은 하되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굳이 요 1단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이 막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막 열심히 이걸 암기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할 때 요 수업에서 그냥 한번 딱 정리하면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 막 요 단어는 막 따로 시간 내서 외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딱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단원이 1단원. 그래서 요 1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1. 역사학습의 목적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 자, 그 개념이 뭐냐면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요것만 하나 정리하면 된다. 요 단원에서는. 자, 그럼 역사의 의미가 뭐냐? 자, 봅시다.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역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역사 쪽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학생들이 쫙 저희 과가 한 50명 됐었거든요. 한 50명 딱 앉혀놓고 그 교수님이 처음에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자네는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나? 자네들은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나? 근데 사실 역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딱히 이렇게 딱 정의를 해서 말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왜 우리가 평화가 뭐냐? 그러면은 평화가 평화로운 상태가 평화잖아요. 말하자면 애매하잖아. 그 다음에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정의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만 딱히 뭐라 설명하기 좀 어려운 약간 역사도 약간 그렇게 뭔지는 알지만 말하기는 조금 그런 단어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나간 일이에요. 그냥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를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것. 그거를 역사.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역사의 두 가지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로서의 역사. 자,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되어 있죠.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게 그냥 지나간 일이라는 뜻이에요. 역사는 그냥 지나간 사실이지.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가 지나간 역사. 자,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그게 역사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기록했다. 그게 역사죠. 기록으로 남긴 거. 자, 그래서 기록한 것,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지나간 일. 그래서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실의 집합체, 지나간 일들을 모아놓은 것. 그런 걸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기록으로 남겼네. 자, 그러면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 사람이 기록으로 남겼겠죠.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 역사가가 되겠죠. 자, 역사가가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중요한.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거 있어. 그런 것들만 모아서 기록으로 남겼다. 그런 거를 우리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고 자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일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인 거고 안 바뀌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조선이 건국됐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 바뀌는 사실 아니죠. 자 다음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다. 바뀌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나가버린 건 안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간 사실이면서 객관적 사실이죠. 안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객관적 역사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나간 일은 안 바뀌니까. 자, 그런데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 기록한 사람이 바뀌면 사실도 바뀌겠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역사가가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기록으로 남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주관적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역사, 이거는 주관적 역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 역사와 주관적 역사인데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원이 나와 있어요. 어원. 어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사실로서의 역사의 어원은 독일어의 게슈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역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게슈테라고 부르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 보시면 과거에 일어난 일, 그래서 지나간 일, 그래서 이거를 게슈테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지나간 일이야.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가 게슈테라는 단어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뜻하는 어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어원 한번 보세요.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히스토리는 그리스어에 말하자면 히스토리아, 찾아낸다, 탐구한다, 알아낸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독일어는 게슈테고 영어는 히스토리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독일어 게슈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있었던 일이야 이런 뜻이고 자, 영어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역사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은 찾아낸다, 알아낸다, 탐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찾아내고 누군가가 탐구하고 누군가가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객관적 역사를 의미하는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게슈테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말하자면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의 히스토리는 찾아낸다라는 뜻이니까 주관이 들어가서 주관적 역사의 어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역사라는 건 두 가지 의미라는 걸 알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나중에 후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역사를 연구할 때 자,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있었던 일만 강조하는 역사학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학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역사 연구의 방식을 뭐라고 하냐?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사실로서의 객관적 역사만 강조하는 역사 연구의 역사 방법, 연구 방식을 실증주의라고 하고 요 실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죠. 실증주의는 19세기 독일에서 시작한 역사 연구의 하나의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 객관적 역사 사실만 강조하는데 특히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대표적이면서 랑케는 이제 요 실증주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로지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사실만 연구해라. 사실만 제시해라. 이런 게 바로 이 실증주의 사학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관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역사 연구의 방식을 우리는 상대주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상대주의 역사학자 중에서 크로체라든가 그 다음에 콜링우드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역사학자들이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는 정확히 표현하면 실증주의와 상대주의를 그러니까 접목시킨 그런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학자가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주관을 강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는 랑케, 그 다음에 상대주의에서는 카. 자, 상대주의는 20세기에 영미권에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유행했던 역사 연구의 흐름이고요. 특히 요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와서 새롭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새롭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는 과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건이 사실 현재에 와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의 해석이라든가 또는 뭐 의미 부여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객관적 역사고 그 다음에 랑케라는 사람이
대표적이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역사이면서 상대주의에서는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역사 연구의 역사적 또는 의미, 역사의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2페이지랑 3페이지에 보시면 역사의 의미가 나와 있고요. 도움글에 보면 랑케가 했던 중요한 표현들, 그 다음에 카가,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했던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자, 역사를 연구할 때 자료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사료라고 그래요. 역사를 연구할 때 자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어떤 역사 책을 쓸 때 참고 자료로 찾아보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역사 자료를 사료라고 하고, 사료는 책이 될 수도 있고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료라고 하는 게 만약에 새로 발견이 됐다고 칩시다. 새로운 뭔가가, 요즘에도 우리도 막 발굴하면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 사료가 발견이 됐다고 치면 이 사료가 항상 진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를 묻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료라고 하는 게 항상 진짜일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사료 비판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사료를 살펴볼 때는 사료 비판에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료를 비판할 때는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페이지 보시면 사료 비판에서 외적 비판, 내적 비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역사의 연구 대상에서 역사의 외면과 내면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뭐 내적 비판, 외적 비판에서 외적 비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외적 비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 미국 어디에서 편지가 발견됐다. 뭐 18세기 뭐 편지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편지에서 사료가 발견됐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틀린 글자가 있는지 빠진 글자가 있는지 뭔가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살펴보는 걸 우리가 외적 비판이라고 하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내면을 분석하는 걸 내적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 비판은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으로 나눠지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역사학습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 역사학습의 의미,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하니? 이제 이거죠.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의미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배운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니까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거겠죠. 역사적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역사학습의 두 가지 측면, 역사학습의 의미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한국사와 세계사라고 써있죠. 한국사와 세계사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한국사와 세계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사와 세계사를 살펴볼 때는 우리가 한국사도 결국에는 넓게 보면 세계사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한국사를 연구할 때는 세계사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여러분 시험에는 세계사는 안 나오죠. 세계사 파트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사와 세계사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특히 한국사에 있어서는 요걸 좀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봐야 되냐면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어느 지역에나 다 있는 거,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편성. 자, 하지만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또는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민족의 특수성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세계사의, 한국사와 세계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한 장 넘기시면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자, 전 세계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우리도 추구하고 있죠. 자, 세계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도 추구하고 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예를 들면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또는 뭐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들, 자,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보편성을 추구하는구나. 예를 들면 자유나 평등이나 평화나 그 다음에 박애나 이런 걸 추구하죠. 박애라고 하는 건 인류애를 말해요. 인류적 사랑.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고 추구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 그래서 세계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추구하고 있으니까, 아, 이것도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세계사적 발전 법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다. 자, 세계사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자,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발전해요. 어느 저기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청동기 시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석기로 가더라.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건 어느 부족이건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구석기 다음은 신석기, 신석기 다음은 청동기, 청동기 다음은 철기로 발전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고대, 중세, 근대로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다. 자, 이걸 왜 설명하냐면,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을 해요. 왜곡이라는 건 너네 나라 역사는 좀 잘못됐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정체성론이 있어요.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네 나라 역사는 멈춰 있어, 그런 뜻이에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너네 나라 역사는 멈춰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멈춰 있는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 그 조선의 역사가 멈춰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 고대, 중세, 근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발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는 고대고 이 시대는 중세고 이 시대는 근대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려면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중세시대에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아, 너네 나라는 중세를 겪었구나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서양,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죠. 그 유럽에서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고, 중국도 봉건제도라는 시대가 당연히 있었고, 일본도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시대가 봉건제도예요 라고 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했냐면, 에게 너네는 봉건제도도 없어? 그러면 너네는 중세를 거치지 못한 거지. 봉건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너네 나라는 중세를 겪지 못했으니까 삼국시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어떤 단계에 멈춰있는 거냐? 이 단계에 멈춰있네, 고대에. 왜냐면 중세를 못 겪었으니까, 겪지를 못했으니까. 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너네 나라 역사는 멈춰있구나,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어요. 그거를 정체성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죠. 전 세계 역사는 모두 다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봉건제도를 못 겪어서 중세를 겪지 못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 중세의 봉건제도라고 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봉건제도와 되게 비슷한 형태의 시대는 겪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딱히 봉건제도라는 명칭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비슷한 현상을 겪고 나서 그 다음 시대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세계사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봉건제도를 겪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대로 발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체성론을 반박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서 야 우리도 정체성론을 쉽게 말하면 정체성론이 아니라 멈춰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이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어. 즉 우리가 중세를 겪지 못했다는 건 틀린 거야. 이렇게 제시한 학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론을 반박한 건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8페이지의 오른쪽에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조그만 글씨 돼 있죠. 그게 이거예요.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중세 겪었어.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경제사학이 보편성이라고 써있죠.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제시한 거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게 보편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랑 똑같아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특수성은 자, 우리나라만 갖는 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되게 좀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 주변 나라 동아시아라고 칩시다. 또는 동북아시아라고 치면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는 거의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교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불교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변홍사 문화권이에요. 자, 그러면 유교나 불교나 변홍사이지만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죠? 일본과 우리나라 똑같지 않아요? 동남아시아와 똑같지 않죠? 약간씩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되게 독특한 점이더라. 자, 그래서 유교. 자, 유교 문화권이긴 해요. 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베트남 다 유교 문화권인데 다른 나라만 다르게 우리나라만 갖는 독특한 유교적인 점. 그게 뭐냐면 충과 효를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은 유교와 관련된 사상이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뭐 전에도 배웠지만 인, 의, 예, 지, 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충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유교적인 어떤 개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충과 효를 특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막 전쟁 일어나면 막 의병 일어나고요. 조선 뭐 인진왜란도 그렇고 정묘호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한말도 그렇고 막 의병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효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등장을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유교적인 덕목 중에서 효와 충을 특별히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가 다 불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여러 불교 문화권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갖는 독특한 점 그게 뭐냐면 호국 불교적 성격의 호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불교도 나라를 위해서면 뭐든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팔만대장경 알죠?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무찔러 달라. 그런 의미에서 팔만대장경은 16년 동안 열심히 조각칼로 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나라는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뭐 팔관회라든가 그 다음에 황룡사 구층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단적인 예로 이런 것도 있죠. 자, 나라를 위해서면 원래는 살생을 하면 안 되는 스님들도 외적을 죽일 수 있죠. 승병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스님이 사람을 죽이는 거나 살생을 하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에는 모든 게 불교적인 입장에서도 다른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가 호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적인 특징 중에서 현세 구복적 성격을 가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독특한 점. 자, 호국적 성격에다가 현세 구복적 특징을 갖죠. 현세 구복은 현재의 복을 비는 거다. 자, 그런데 불교는 원래는 내세적 종교예요. 자, 불교에서 원하는 가치는 죽은 뒤에 극락에 가는 거 또는 부처처럼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 특히 불교라는 건 내세, 죽은 뒤의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 좋은 걸로 태어나는 거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적, 다음 생애가 있다고 믿고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수행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추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도 현세 구복적, 즉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번 생애에서 복을 달라 이런 걸 원하죠. 그래서 절에 가서 비는 것 중에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능 가까워지면 왜 엄마들이 막 가서 절에 가서 빌고, 그 다음에 얼마 전이 수능 100일이었죠? 그러면 엄마들이 가서 막 빌잖아요. 그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복을 구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지금 현재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복을 구한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변홍사 문화권인데, 특히 같은 변홍사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갖는 독특한 점은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 조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공동체 조직에서 두레나 개, 두레는 노동공동체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향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모여서 어울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두레나 개나 향도 등이 우리나라에서 변홍사를 지으면서도 뭔가 이제 어울려서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공동체 조직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국사의 특수성, 보편성 이렇게 쭉 살펴봤죠. 자, 여러분 도움글 보시면 유교와 불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민족문화의 이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특징, 형성 과정, 문화의 발전 쭉 나와 있죠. 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단원에선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역사의 의미, 하나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래서 여러분하고 크게 두 가지를 체크 한번 해봤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알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1단원 마무리 한번 해봤고 한국사 얘기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선사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